그거 엄청난 명예의 손인 거 알고 계시나요? 무려 500억짜리! 제가 구직하고 끝나면 잔챙이들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나, 저는 올바, 저는 곰씨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짜잔, 소장이 또 도착했습니다. 와, 이게 두께 보십시오. 이렇게 두꺼운 소장 도착했어요. 네, 벌써 3일 동안 두 건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양과 속도네요. 소장의 제목은 무려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 와우. 지구인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이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 남원에서는 지금 올해 들어 첫 번째 건인지 남원이 생긴 이래로 첫 번째 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튼 1번 찍혔네요. 네, 소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원고 김땡주. 김땡주는 바로 남원시청 전 감사실장, 바로 그 김땡주입니다. 네, 그 김땡주가 며칠 전 세나와 세나 아버지를 1억 손해배상 소송하는 민사소송장을 보내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무려 방송 출연금지 가처분 요 소장도 김땡주씨가 보낸 것입니다. 피고 이은희,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 방송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해소. 청구취지 1. 피고를 민형사상 범죄 행위가 판결 날 때까지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 방송 출연을 금지 가처분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여러분, 와, 이게 소장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어. 지금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붙여넣기 했어요. 와, 이런 싸구려 소장이 있나? 아니, 이건 뭐 글씨, 뭐라고 이거를 붙여넣기를 하죠? 물론,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과 상관없는 내용은, 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지금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지구인 명예훼손하고 밑도 끝도 없는 거짓 주장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걸어두겠으니 보시고 다시 오시거나 영상이 끝난 후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어 읽겠습니다. 결어. 이상과 같이 피고가 기능을 빙자하여 10억원 사기 빚을 지역 조력자들과 함께 사전 계획 음모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실이 분명합니다. 판결 났어? 분명하다니요. 아니, 본인 뇌피셜 아닙니까? 이게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피고의 귀농 교육 수료증 위변조에 공무원 개입 의혹, 공무원 공문서 위조, 귀농 사기빚 10억 원의 진실과 민형사상 범죄 행위가 판결날 때까지 피고를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 방송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시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돼 있네요. 아니 무슨 전 감사실장이었지 판검사는 아니잖아요. 와, 분명합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여러분,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 제 유튜브예요. 아니 뭔데 세나를 출연하라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방송금지 가처분은 종종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네, 해당 방송에 문제가 있으니 그 방송을 어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송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송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장은요, 무려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이에요. 이거는 보통 어떨 때 하느냐 하면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JYJ 그분들 금전적으로 이렇게 약간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나 쟤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딴 데 가서 돈을 벌어서 뭐 하지 못하도록 저쪽 방송에 못 나오게 해달라. 뭐 이런 데 쓰는 게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세나한테 했단 말이죠. 그것도 10억 원 빚을 주장하고 있으니 얘를 처벌받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게 진짜 여러분 참으로 깝깝합니다. 지구인이 지금 사기꾼을 옹호하는 남원시청과 그 외 조력자들과 함께 싸우고 투쟁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이런 순간들입니다. 앞뒤 꽉 막혔고 답정너이고 그냥 지구인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남원에서 꺼져라 이런 입장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고 앞뒤 선후관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지금 지구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깝깝하네요. 공무원이 개입, 공무원의 공문서 위변조가 있다고 한들 세나가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에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언제 판결할 줄 알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웃기는 것 같아. 심지어 여러분, 세나는 저의 쫄친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세나가 지구인 자연농장 사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사실 세나 눈만 껌뻑거리는 거 외에는 별로 사건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요즘 올해는 꼭 남자친구 만들어 보겠다고 상대적으로 포기한 곰씨와 저와는 다르게 남자친구 만들어 보겠다고 생방에서 열심히 매력 어필하면서 요리도 하고 먹방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에 나오지 말라고? 아니 언제를 세나의 행복을 바란다면서 세나가 남자친구가 생기는 건 싫은 거예요? 진짜 남원에서 사기 피해자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소장이 오자마자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제가 처음 들어봐서 엄청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몇 시간을 검색을 해도 이게 사건이 몇 개가 없어요. 여러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아는 그런 연예인이나 이제 정치인들이 나오더라고요. 세나 이제 그런 급이야. 아, 세나가 이제 그래도 세나가 이제 그런 급까지 됐나? 올바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근데 세나한테 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방송 금지 가처분보다 더 희귀한 케이스더라고요. 방송 금지 가처분이라는 그 케이스는 요즘 이제 정치인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소송인데 요즘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반인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고생을 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는 조직원이라는 단어로 저희에게 큰 웃음을 주시더니 이번에는 무슨 방송 출연금지 가처분 이걸로 저희에게 엄청 큰 웃음을 주셨는데 세나는 요즘 자기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 먹방하는 그런 것밖에 하지 않는데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이라니요. 이러다가 세나 시집도 못 가겠어요. 시집도. 왜 남의 허사기를 막죠? 아니 나의 행복을 생각해 주신다면서요. 맞아. 네? 몇 번이나 그 말을 하더니 이제 방송 출연해서 자기 매력 어필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거짓말임이 맞아. 거짓말이지. 아 그리고 무슨 소장이 저는 소장이 엄청 두껍게 와가지고 아 소장이 엄청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한 장을 보고 한 장까지 그냥 했네 뭐 했는데 이제 다음 장을 보고 응? 응? 복사해서 네. 붙여넣기. 다 똑같아요. 다. 증거부터 해서 뒤에 장 다 똑같아서 아 요즘은 소장이 참 쓰기 쉽구나. 저희는 소장 쓸 때면은 이제 올바가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이제 검색을 하고 판례 같은 거 뒤져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걸 보고 무슨 요즘은 소장도 돌려막기 하는구나 카드막기처럼 그래가지고 아 엄청 웃겼는데 황당한 것 같아요. 지구인은 맨 처음에 사기꾼 고소하려고 남원 경찰서에 고소장 들고 갔는데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줄여오라고 해서 반려당하고 그 다음에 남원 검찰 가서 또 출인소장 갖고 가니까 고발하지 말고 남원 경찰서로 고소하라고 돌려보내고 와 저희는 어떻게 이런 건 그냥 받아주죠? 저희는 그냥 뭐 판례 같은 거 다 해서 써서 고소장을 썼는데도 다 반려당하고 이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딴 데로 가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거는 청구 취지랑 완전 아무 관계도 없는 증거부터 해서 그냥 뭐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이걸 받아들이더니 언제 며칠 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 맞아 같이 왔지. 며칠 날 신분기일이 딱 잡혀가지고 그거랑 같이 왔더라고요. 진짜 황당해서 그 신분기일도요 한 3일 이후지 맞아 거의 빡딱이 3일 빡딱이 있다가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준비도 못하고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뭐 부르면 바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당연히 미룰 것입니다. 절대 그 날짜를 받지 않겠어요. 장난합니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절대 당신들의 뜻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장 같지도 않은 내용의 소장을 받아주는 남원 법원이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을 생각해서 이런 소장 같지도 않은 소장을 받아주는지 저희 소장도 좀 관대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데 남원에서는 우리 국민 아니야. 미안해요. 네, 네. 아무튼 할 말이 제일 많은 세나가 마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직원분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신분증을 갖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대부분 법원에서 무시무시한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이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을 갖고 나오라고 해서 아 이번엔 또 어떤 놈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나가니까
아니 또 그놈이야? 네. 아니 또 그놈이야. 그놈. 사나가 놀란 게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신분증 가져오라는 걸 보면 거의 올바. 저예요. 저예요. 네. 근데 사나라고 하니까 그걸 또 놀란 거예요. 이제 그것도 연속으로 두 개니까 엄청 놀란 거예요. 아, 아니 또 이놈이 작정을 했구나. 네. 그것도 또 웃긴 게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 저 살다 살다 평생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을 받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다. 이거 일반인은 몇 대가 살아도 이건 안 넣을 거예요? 몇 대가 살아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남원시청에 가고 하면은 저는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삼각대 같은 존재? 그런 존재였잖아요. 다 아시죠? 네. 아니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사람한테 방송 출연을 하지 말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받자마자 아 내가 이런 존재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황당했습니다. 이 소장을 받고 읽어보는데 아니 1억 민사 손해배상 그 소장이랑 내용이 똑같잖아. 거의 내용이 틀린 게 없어요. 네 똑같고 이 소장에도 저한테 주구장창 뭐 서류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쓴 내용이 지구인 사기비 10억 내역을 제출하라. 이런 내용이 한 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너무 웃겨요. 아니. 방송금지 가처분이랑 10억 내역이랑 무슨 상관관계, 아니, 무슨 연관관계야. 나 진짜, 지금 말이 안 통한다, 여기. 아니, 제출하면은 뭐가 달라지죠? 이게? 아니, 뭐, 제출하면은 당신이. 맞아, 탕감이라도 해준다. 갚아줄 거면 한번 생각해보고요. 네. 지구인 사건을 시작으로 기득권들의 어두운 면이 하나하나 들춰지고,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송사에서 남원에 관한 방송이 나올 때 거기에 저희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분들이 출동하셔서 조직원들이 출동을 하셔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 그걸 보고 남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쭉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남원의 이미지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생각 못해. 역주사지 못한다니까. 언니가 아니, 결과 생각 못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다 감이 오는데 감도 안 오세요? 몰라 몰라. 아, 전 감사실장이잖아. 아 그렇구나. 안타깝네요. 아니 남원 씨의 이미지 훼손을 지구인이나 지구인 뭐 가족 여러분들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원 씨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건 일처리를 잘 못하는 공무원과 저희한테 사기친 사기꾼 일당들과 그리고 지금 이 소장을 보낸 김땡주 씨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생각 못해. 역지사지 못한다니까. 뭔가 결과 몰라 몰라. 우리 자꾸 생각해 보라는 말 하지 말자고. 생각 없어. 김땡주 씨잖아. 없어 없어. 앞으로 남원의 이미지가 더욱더 망가질 게 걱정되고 두렵다면 이완주 씨한테 저희 지구인 사건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그런 말 할 줄 몰라. 충성밖에 할 줄 몰라.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소장을 두 개를 보낸과 동시에 페이스북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더라고요. 다시 네. 아니 그 예전에는 계속 올렸던 페이스북 글들을 싹 지우시더니 네, 다시 시작하셨군요. 그 페이스북 글들을 쫙 보면서 김땡주 씨의 글들에 달린 댓글들이 어쩜 이렇게 다들 우쭈쭈쭈, 네, 우쭈쭈쭈 하는 그런 응원의 댓글과 힘내세요! 이런 댓글들이 있는지 그런 댓글들을 봐서 당신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땡주 씨, 지금 당신들이 페이스북에서 잘하네 어쩌네 해가면서 글 올리고 댓글 달고 그런 것들 그거 엄청난 명예훼손인 거 알고 계시나요? 무려 500억짜리 제가 구직한 거 끝나면 잔챙이들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아 이제 그리고 전국 투어 시작하신다고요? 전국 투어 하시는데 개인 경호원 구하신다고요? 아니 뭐가 무서워서 개인 경호원을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혹시 전국에 있는 저희 지구인 조직원 200명이 무서워서 개인 경호원 구하시나요? 이게 네. 겨우 200명이 무서우셔? 아니 뭐 찔리는 거 있으신가 보죠? 그리고 제가 좀 무서웠던 게 거기 글에 저희 아버지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와, 대단한 사람이야. 이쯤 되면 와. 진짜 막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이 사람... 하긴 사람이면 이런 말 못하죠. 사람이 그런 그러니까, 감정을 가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본인은 도와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걸 도와주고 싶어서 오대양 사건을 얘기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한테 고소장을 보냈다. 그래서 배응망덕이라는 단어를
여기는 남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렇습니다.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 네, 제 유튜브에 세나가 요리 먹방 하고 있는데 그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요 얼토당토하는 깜찍한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 소송. 아, 진짜 깝깝하기 그지 없지만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도 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구 있는 올해에도 물론 열심히 남은 시청과 사기꾼 일당들과 사기꾼을 옹호하는 요 기타 등등 잔챙이 조력자들과 함께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인은 지구인의 앞으로의 삶의 행복, 즐거움, 기쁨 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투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